네. 우리가 두 괴물을 설명을 드렸어요.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과 급성 파열, 급성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의 예를 들었습니다. 급성 파열일 때는 아직까지는 프로 스포츠 선수, 엘리트 체육인 그런 환자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수술적 치료를 잘안 합니다. 그 이유는 초창기 때 급성 파열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환자분들이 보존적 치료를 제대로 하시면 대개 한80% 정도까지는 다치기 전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80%라는 건 나을 확률이 80%라는 게 아니라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한 100명 보존적 급성 족관절 염좌 완전 파열, 인대 파열에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한 100명 치료를 하면 한 80명 정도는 아유, 수술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해도 이렇게 낫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 20분 정도는 아유,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 결과가 썩 좋지 않고 계속 아프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20%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급성 족관절 인대 파열의 보존적 치료의 결과가 좋다면 좋은 건데 좋지 않은 경우가 일부분이 뭐냐면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거비인대, 종비인대뿐만 아니라 접질리는 형태와 인절이 수상 메커니즘에 따라서 경비인대 결합이라던가 아니면 족근동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초창기 때 이학적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놓치면은 우리가 엉뚱하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먼저 제대로 진단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급성 파열을 이제 보존적 치료할 때는 우리가 모든 스포츠 손상에서는 우리가 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프라이스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면 라이스라는 건 쌀이잖아요. RIC, 라이, 레스트, I, 아이싱, C, 컴프레스, E, 엘리베이션인데요. 이것이 이제 모든 스포츠 손상, 골절을 포함해서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 손상의 기본입니다. 쉬고 얼음찜질하고 탄력근대 같은 것도 압박을 하고 그리고 다리나 팔을 좀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아주 응급 처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끊어졌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고 가장 쉬운 전거비인대만 끊어졌을 수도 있고 이게 심하게 돌아가 발목이 접질려면 종비인대도 같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완전히 파열되면 수술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좀더 높긴 한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얘가 앞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깁스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깁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깁스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깁스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깁스를 하겠죠. 그래서 깁스를 할때 우리가 중간 직각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뒤로 제낀 상태에서 발이 약간 뒤로 이렇게 외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뒤로 이렇게 빠지는 상태의 자세를 취해서 깁스를 하시면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 이 깁스를 2주로 할 거냐, 3주로 할 거냐, 4주로 할 거냐, 6주로 할 거냐 이게 다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와 초음파나 MRI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냐, 부분 파열됐냐, 아니면 이 종비 인대가 완전히 같이 파열됐냐, 부분 파열됐냐, 즉 인대 파열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하나만 파열됐냐, 두 개도 같이 파열됐냐를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환자의 몸무게도 고려해야 됩니다. 환자의 몸무게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도 염좌, 2도 염좌, 3도 염좌 막 그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1도, 2도 정도 염좌 된다면 보통 한 2, 3주. 3, 4도 염좌가 된다 그러면 3, 4주, 6주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깁스를 하는 기간을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깁스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한 팔자형
C타입인데요. 뒤로 이제 후족부를 커팅을 했다고 해서 C타입, 커팅 타입에서 C타입인데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이게 직각보다 약간 뒤로, 직각보다 약간 뒤로 한 5도 정도 뒤로 꺾었고요. 앞에서 봐도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충분히 뒤로 제껴질 수 있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운전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꿈치를 이렇게 보행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초창기 때 이제 급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 캐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풀는 다음입니다. 풀는 다음에도 우리가 보존적 치료하는데 앞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캐스트 통기부스를 풀은 후에 각각의 보존적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인데요.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급성이야. 지금 확 접질렸으니까 환자가 아프고 붓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건데 만성일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부위가 이 부위가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는데 자꾸 이 부위가 이제 아프다고 합니다. 이 부위에 5개에서 7개의 질환과 외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감별을 해서 맞는지 정확하게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아프다고 합니다. 환자가 보통 어떤 느낌을 드냐고 그러면 giving 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걸을 때 그냥 이런 걸을 때는 모르는데 계단에서 내려올 때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른발이 아프다고 그러면 오른발을 딛고 내려오려고 할 때는 뭔가 약간 힘이 빠지고 미끄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편감이 있어서 이렇게 난간이나 벽을 좀 짚는 듯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짚고 내려오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난간 같은 게 있으면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등산 같은 운동, 왜냐면 자갈밭 같은 운동을 또 무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축구, 농구, 그리고 뛰는 배구, 이거는 이제 발목을 접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가 안 하죠. 그래서 평평한 길만 걸으려고 하는 거. 그래도 이제 아파하고 자꾸 접질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있는가를 의심을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을 당겨서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발목을 꺾는 엑스레이를 해보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MRI도 필요하면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치료 방향을 수술을 할 거냐 보존적 치료를 할 거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다 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존적 치료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통기부스를 처음에 합니다. 통기부스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또 같이 합니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일 때는 그 주사 치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치료가 스테로이드는 아니고요.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주사 치료가 증식 치료, 플루로세라피라고 하는 증식 치료가 있고 그리고 콜라겐 주사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콜라겐 주사라는 것 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PDRL 우리가 뭐 DNA 주사니 RNA 주사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가 있냐면 PRP가 있죠. 혈장 플라스마리치 아니 플레이틀렛치 플라스마죠. 그런 우리가 PRP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 단계긴 하지만 요 이제 주로 이제 네 가지 또는 한두 가지 더 있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놔요. 어떤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것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주사를 넣고 어떤 것들은 뭐 한 번 놓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플로로세라피도 하고 PRP는 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플로로세라피나 아니면 PDRN이나 아니면 콜라겐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깁스하는 방법, 석고붕대 고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일주일마다 풀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깁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제 주사 치료할 때마다 깁스를 풀고 주사 치료하고 또 깁스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풀고 주사 치료하고 또 깁스하고 그랬는데 깁스를 이렇게 바꾸면서부터는 한번 감은 것 같다가 이제 주사 치료하고 또 여기서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일 때도 이제 초창기 때 이렇게 보존적 치료 및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깁스 그리고 석고붕대 고정이죠. 이거를 이제 풀고 나면 근데 만성일 때는 보통 4주는 합니다. 급성일 때는 2주에서 4주 하지만 만성일 때는 보통 4주 깁스를 유지하고요. 어쨌든 급성 파열이나 만성 측부인대 불안정성을 이렇게 보존적 치료하면서 깁스 치료를 했을 때 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운동 치료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